이 생업이셨어요? 실례지만 그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예, 공직에 있다가. 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취미 삼아 발명을 하셨군요. 처음에는 취미 삼아 했는데 네. 나중에는 완전 직업으로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변무현 씨에게 내가 명불허전인 이유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네. 물바로 욕실화라고 적으셨어요. 예. 욕실화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화장실에서 쓰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걸 발명하셨던 거예요? 네. 최초. 이거 우리 집에 파란색 있는데. 어머. 1997년에 최초에 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1997년에? 예, 예. 그럼 우리가 97년 이전에는 다른 욕실을 신었었나요? 예. 그전에는 바닥이 평평하고 배수구가 수직으로 한두 개만 뚫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물이 고여가지고 잘못하고 아침 일찍이 출근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들렸을 때 미끄러워. 양발이 젖어 엄청 열받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학교 가려고 준비 다 하고 딱 양치하려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샤워하시면서 물 저기 넣어놔가지고 앞에가 막혔으면 발이 젖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옛날에 저희 친형을 많이 괴롭혔는데 뭘로요? 그냥 막 그냥 좀 괴짜로 성격이 네네네. 있어가지고 형을 좀 괴롭혔는데 형이 일부러 물을 넣는 거예요. 신발에다. 네. 구윤이 신을 때 돼서. 네. 딱 발 집어넣는데 다 젖은 거죠. 그 추억이 있는데 야 선생님 덕분에 이게 없어졌네. 더욱이 발바닥에 지압 효과까지 예. 느낄 수 있게 지압봉 심어주시고 예. 구멍을 뚫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신어보니까 네. 부작용이 있어요. 왜요? 어떤 부작용? 다른 거 신으면 괜찮은데 저것만 신으면 이 소리가 나. 아, 이 지압봉 때문에. 지압봉 난 간지름을 많이 타거든요. 네. 그리고 밟으면 간지름이 오는 거야. 네. 근데 시원하지. 그거는 부작용이 아니라 특수 효과잖아요. 네. 좋단 얘기지 뭐. 자, 1997년에 저 신발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당시 반응이 뭐 폭발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발명품은 네. 처음 만들어 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소하니까 이게 예. 뭐야? 예,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편리함을 모릅니다. 어. 차차 써보다가 정말 좋으면은 그때 소문을 통해서 유통회사 같은 데도 처음 가져가니까 쳐다보지를 않아요. 아하. 그래서 길거리에 판매하는 분, 그 당시에는 천연사업처럼 생활용품을 길거리에 맞아요, 펼쳐서 맞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잠깐만 물 있는 아니요 아니요 결국 그 1997년에는 돈을 잘 못 버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초창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편화가 됐잖아요. 지금 대부분 우리 어머니들 화장실에도 저 신발 있으시죠? 네. 저게 20년 정도 넘었으니까. 그러면 돈을 좀 버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발명 특허 기준이 권리 기준이 20년입니다. 그런데 일반 저작권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 후에 70년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게 형평상 불공평한데 법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발명 특허권과 저작권의 그 사용 연한이 다르구나. 네, 엄청 차이가 나죠. 우리에게 우리 생활